귀향길에 올라 고초를 겪는 임충. 15-4. 지나친 청탁일지는 모르겠지만 임교도의 칼을 잠시만 벗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유용서에서 말썽이 생긴다면 그것은 제가 다 알아서 책임질 것이고 이 은자는 두 분께 드립니다. 동초와 설패는 시진의 인간됨이 워낙 당당하고 지금 인정을 베풀면 은자도 생길 것이며 임충도 달아날 리가 없다는 판단이 서자 설패가 냉큼 받아서 임충의 칼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진이 즐거워하며 두 교두께서는 다시 한번 겨루어 보시지요 라고 권합니다. 홍교들은 조금 전 임충이 자기를 겁내는 것 같은 눈치를 보았으므로 속으로 그를 깔보며 뭉치를 집어들고 막 대들려 했습니다. 이때 시진이 잠시 멈추게 한후 은자 25냥을 내오게 하여 두분 스승께서 재주를 겨루는 것은 흔히 볼수 있는 일이 아니니 이 은덩이를 이기는 쪽이 가지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시진이 은자까지 내놓으며 두 사람의 재주를 겨루게 하려는 것은 사실 임충의 가려진 것 없는 무예 솜씨를 보기 위함이었기에 그가 자신의 재간을 다 부려주길 기대했습니다. 홍교도는 임충이 시진의 장원에 온 것이 괘씸하기도 했고 그 은덩이가 탐도나고 또한 절대 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심전력으로 자세를 갖추며 뭉치를 놀립니다. 홍교도의 방법과 수단은 횃불을 들어 하늘을 불사르는 듯한 기세였고 임충은 속으로 시대관이는 분명 내가 이기길 바라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임충이 뭉치를 엇비스듬히 잡고 풀을 헤쳐 뱀을 잡으려는 방식의 무공의 자세를 갖추자 홍교도가 머뭇거리지 말고 덤벼보라며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리고 뭉치를 휘두르면서 덤벼듭니다. 그가 달려들자 임충은 한 걸음 성큼 물러섰고 홍교도는 한 걸음 내딛으며 뭉치를 막 내리치려는 순간 그의 걸음걸이가 흐트러지는 것을 본 임충이 뭉치를 잡고 앞으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홍교도가 미처 손쓸 만한 틈이 없어졌고 임충은 그렇게 뛰면서 한 바퀴를 돌더니 홍교도의 정강이를 휘려치자 홍교도는 뭉치를 떨어뜨리며 풀썩 꼬꾸라집니다. 그것을 본 시진이 매우 즐거워하며 하인에게 임충에게 빨리 술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였고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도 일제히 크게 웃어댔지만 홍교도는 버둥거리며 일어서지 못합니다. 홍교도의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고 하인들이 웃으며 부축해 일으켜주자 그는 너무나도 창피한 나머지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홍교도의 꼴을 보자면 이런 노래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남을 경멸하지 꼴보기 사나워 얼핏 보아도 얄밉더라 상처를 입은 데다 은덩어리 재물도 잃은 후에야 교만이 수치심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네. 두 사람의 겨루기가 임충의 승리로 끝나자 시진은 그의 손을 잡고 다시 후원 별당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며 약속한 은덩이를 주자 임충은 몇번 사용하다가 결국 받아들입니다. 그일 이후 시진은 임충을 자기 집에 며칠간 머물게 하면서 날마다 좋은 술과 음식으로 극진히 대접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상 지나자 두 공인이 떠날 것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시진은 송별련을 베풀고 편지 두 장을 써 임충에게 주며 창주 부윤도 나와 친하고 또 유용서 수교와 옥쟁이도 교분이 있으니 편지를 전하면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교는 각 고을 장교의 우두머리를 이루는 말이다. 그리고 또 은덩이 25냥쯤을 내다가 임충에게 주고 두 공인에게도 은전 단냥을 선사한 후 밤새껏 술을 마셨고 이튿날 아침을 먹은 후 하인들에게 세 사람의 행장을 지도록 했습니다. 다시 칼을 쓴 임충은 시진에게 하직 인사를 하자 그는 대문 밖까지 나와 며칠 후에 곧 겨울 옷가지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전송하자 임충이 말합니다. 대관인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깊이 감사하자 그도 따라서 치사를 했습니다. 목적지인 창주를 향해 떠난 세 사람은 점심때가 되었을 때 이미 창주에 이르렀고 비록 작은 고장이었지만 거리는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들은 곧장 주관가로 가서 공문을 올리자 담당 관원이 임충을 부윤 앞으로 데려가니 부윤은 즉시 임충을 인계받아 유용서를 넘기도록 하는 한편 두 공인에게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두 공인은 임충을 인계한 확인서를 받고 부윤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동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주 유용서로 넘겨진 임충은 우선 독방에 갇혀서 점검을 기다리고 있는데 몇몇 죄수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여기 수교와 옥사쟁이는 매우 악착스러운 놈들이 돼서 재물만 짜내려고 하기 때문에 혹 친분이 있거나 뇌물을 먹이게 되면 좀 돌봐주기도 하지만 만일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면 낭패요. 뇌물도 없고 친분도 연결되지 않을 경우 그를 토굴 속에 쳐넣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게 한답니다. 그러나 친분이 있기만 하면 새로운 죄수는 누구나 맞아야 하는 살이건 백대도 병이 있다고 핑계하며 뒤로 미룰 수 있고 만약 그 곤장 100대를 맞는 날이면 반 죽음이 됩니다.
임충은 여러 가지로 알려주는 일들을 듣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만약 돈을 쓴다면 얼마나 써야 하는지 묻자 수교와 옥서쟁이 모두 각기 은자 다섯 냥씩 주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임충과 다른 죄수들이 한창 대열을 하고 있는데 옥사쟁이가 오더니 어떤 놈이 새로 귀양 온 녀석이냐 고 고함치듯 묻자 임충이 앞으로 나서며 소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옥사쟁이는 임충이 돈권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얼굴빛이 변하며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도적놈 같으니 어째서 나에게 절은 안 하고 대답만 하는 거냐? 내 놈이 동경에서 일을 저지르더니 지금 내 앞에 와서도 그 배짱을 부리려는 거냐? 이 도적놈 같으니 쌍판때기를 보니 온통 굶어 죽은 귀신이 붙은 주름살뿐인 것을 보니 한평생 가야 생활 형편이 피기는 다 글러 보인다. 때리고 추주하고 해도 비실비실 되살아날 이 귀신 같은 녀석아. 내 놈의 뼈다귀가 내 손 안에 들었으니 나는 내 놈을 갈갈이 찢고 뼈가 가루가 되게 만들어 놓을 테다. 조금만 있으면 어찌 되는지 잘 두고 보아라. 그가 잔인하게 욕하는 바람에 임충은 머리도 쳐들지 못하고 서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가 된 욕을 먹는 것을 보고 제각기 흩어져 가버립니다. 임충은 옥사쟁이가 악당으로 쓰고 난 다음에 은전 단량을 꺼내들고 짐짓 웃음을 지으며 나으리 약소하지만 적다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 앞에 돈을 내밀자 임충에게 이걸 다 수기에게 갖다 드리란 말이냐 아니면 내 목도 이 속에 있는 것이냐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리에게만 드리는 것이고 여기 따로 연량이 있으니 나리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수견님께 전해주십시오. 옥사쟁이는 그 은자를 보자 금세 웃음을 지으며 너스레를 떱니다. 임교도 나도 당신이 전부터 알려진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아모시고 있었는데 당신은 역시 남아 지장부이시네. 모르긴 해도 고태위가 당신을 모함한 모양인데 비록 지금은 잠시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장차 꼭 출세하게 될 것이오. 당신의 명망으로나 그 인품으로 보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사람이니 장차 틀림없이 큰 벼슬을 하게 될 것이오. 돈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어찌 저토록 순식간에 태도가 바뀔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말을 듣고 난 임충이 웃으며 앞으로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자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임충은 시대관인의 편지를 꺼내주며 죄송하지만 이 편지 두 장도 함께 전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자 옥사쟁이가 말합니다. 시대관인이 편지까지 있는데야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 편지 한 장이면 금 한 덩이와 맞잡는 거지요. 내가 이 편지를 갖다 드리면서 수견님께 곧 점검하시도록 여쭙겠습니다. 만약 살이건 백대를 때리라고 하면 당신은 오는 도중에 병이 났는데 아직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나도 곁에서 좋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눈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처럼 친절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임충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하자 옥사쟁이는 은전과 편지를 들고 돌아갔고 임충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짓습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세상에 이런 곤경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옥사쟁이는 은전 열량 중 단량을 떼어먹고 단량과 시대관인의 편지를 들고 가서 수교에게 넘겨주면서 임충이 후안이고 시대관인의 편지도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고태위가 모함을 하여 이리로 귀양을 오기는 했지만 별로 이렇다 할 죄는 없는 것 같다고 일일이 설명을 붙여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숙여도 그자가 시대관인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면 잘 보살펴 줘야지 라고 말하며 임충을 곧 불러냅니다. 임충이 독방에 갇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폐두가 와서 수교 나리께서 새로운 죄수 임충을 불러내 점검을 받으랍신다 하고 외쳤고 임충은 곧 대청으로 끌려갑니다. 내가 새로운 죄수지 태조 무덕 황제께서 남기신 예법대로 새로 귀양온 죄수에게 반드시 살이건 백대를 안기도록 되어 있느니라. 얘들아 저놈을 잡아 엎어라. 수교가 호령하니 임충이 아뢰니다. 소인은 이곳에 오는 동안 감기가 들었는데 아직도 낫지 못했으니 차후로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이 말하자 옆에 있던 패두가 이자는 병이 있어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라고 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두는 죄인의 보일기를 치는 일을 맡은 사령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자 수교가 과연 병이 있다면 일시 미루었다가 다 나은 다음에 때려라 하고 말하자 옆에 있던 옥사쟁이가 거들어주듯 말합니다. 저 천황당 당직이가 벌써 기한이 찼으니 임충을 그리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옥사쟁이는 즉석에서 내리는 첩지를 받자 임충을 데리고 독방으로 가서 행장을 추스러 가지고 천황당으로 가 원래 있던 당직이와 교대하도록 했습니다. 임교도 내가 잘 돌봐준 덕에 당신은 이 천황당을 맡아보게 된 것이오. 이 일은 곧 유용소 안에서 가장 쉽고 편한 역사요. 조석으로 향이나 피우고 마당이나 쓰면 되는 것인데 다른 죄수들을 한번 보시오. 조석으로 진종일 죽을 것처럼 일해도 한정이 없다오. 그리고 아무런 뇌물도 쓰지 못한 자들은 저 토굴 속에 쳐넣어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게 만든다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귀양지에 도착한 임충에게 일어나는 스토리를 테마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청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